한국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판다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뭐 강철원 사육사와의 그 육아 일기나 이런 거 영상으로 쭉 보면 아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나 다리 잡고 안아주는 모습이나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이 안 저 영상은 거의 제가 보기에 최고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거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네. 이 푸바오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정이 넘쳐나는데 네. 어제는 근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새벽부터 보통 대기를 600분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사건 600분요? 근데 어제 왜 또 이렇게 유별나게 600분씩이나 대기를 해가면서 우리 푸바오를 보려고 했을까? 어제가 푸바오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안에서 왔는데 오늘 오픈런에서 푸바오 보려고 3시 50분에 왔어요. 신기한다고 뭐예요? 이제 그만 울어요. 잘 관리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잘 돌아볼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오늘 루이한테 그랬거든요. 루이 후이한테. 아이고 너희들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그만 울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안전하게. 4월 초에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계속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중들에 공개된 건 처음인데 네.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개장 2시간을 앞둔 오전 8시부터 어제 날씨가 영하 1도였어요. 어머, 맞아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떨어 추운 날씨에 네. 간이 의자, 돗자리, 네. 담요등을 다 가지고 와서 매표소 앞에 줄을 지어 있었거든요. 네. 이날 판다월드 대기 시간은 정말 개장하자마자 280분을 기록했고요. 엄청나게 기다린 거죠. 1시간 만에는 오전 10시 30분 11시에는 300분을 임영웅 씨나 BTS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푸바오가 한국에 떠나게 됐는데요. 네. 대기줄도 기다리는 대기줄 1km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관람객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 셔터를 누르며 사진을 찍어댔고요.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도 푸바오야 네. 중국에 가서도 잘 살아라. 네. 한국을 꼭 기억해다오. 네. 라고 또 염원을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최준명 교수님. 네. 후바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20초 드릴게요. 진짜 영향 못 보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요. 물론 대중에 공개는 안 됩니다만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으로 올려져야 되는데 한 달 후에 나가기 때문에 훈련 밖에 검역 과정 거치게 되고요. 그 사이에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